안녕하십니까? 자, 우리 기분도 그러는데 소리 한번 질릅시다. 우와! 정치검찰! 잔소문! 감사합니다. 근데 저보다 목소리가 더 적어.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데. 자, 이제 제가 원래 이런 시민 발언 이런 걸 안 해요. 왜 안 하냐면 말주변 다 없고 표준말 쓸 줄을 몰라 내가. 근데 내가 왜 올라왔냐면은 우리 시사타파는 방송 심의 준위를 안 지켜도 된디야. 그래갖고 올라왔어.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하는 도중에 조금 듣기 싫은 시기한 것이 들리더라도 양해를 하시고. 자, 내가 왜 미친 게냐? 저 잡것들이 미쳤잖아. 저 미친 것들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맨정신을 어떻게 상대를 해? 안 미치고는 도움이 안 되겠더란 말이야. 자, 우리 문부님하고 우리 장관님은 선비니까 선비대로 가시라 하고 대신에 우리가 미치면 돼야. 그래야 안 그래야? 소리 한번 질러줘봐 그만. 감사합니다. 자,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 정치검찰들이나 기레기들이나 자한당이나 요 잡것들 내가 얘기 안 해도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못돼 처먹었고 개 잡것들인지 다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생략을 하겠어.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 장관님 때문에 요즘 일제불매운동이 좀 시들어진 것 같아. 이 쪽발이들부터 없애야 돼. 저 잡것들이 자한당 새끼들이 쪽발이들 아베 빼밀고 그 연병 지랄들을 하여 내가 볼 때는 그래. 그냥 나는 내 개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. 이?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지 어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. 나하고 생각이 똑같네. 고맙구만. 자,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지금 장관님 쪽으로 가가지고 요 기레기들 우리도 마찬가지야. 지금 일제불매운동이 많이 시들어진 것 같아요. 우리 저 광화문하고 대성에서 얼마나 연락이 했어. 근데 그것들이 지금 잘 안 보여. 요즘 뭐 일본 놀러 가네 뭐 일제 또 쓰네 어쩌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이거요. 내 말이 맞아 들려? 우리는 이 쪽발이들 뭐 좋은 놈들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좋은 새끼들 한 놈도 없어. 좋은 놈들이 있다 한 것들은 도착 예구들이야. 우리 아까 우리 단장님도 그랬잖아. 이 도착 예구들 어쩌자 그래서 밟아 죽여야 돼 이 시종자들은. 맞아 안 맞아? 우리 단장님만 빨갱이 소리 듣는 거야. 나도 빨갱이야. 나도 어떻게 광안만 나면 나보고 빨갱이래 연병할 것들이. 그래서 내가 신고하라 그래서 나 빨갱이께 이 연병할 개 잡겠더라 하고 그게 뭔 소리 안 하더라고. 여하튼 간에 내가 봐봐 말주변이 없어갖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. 그게 우리들은 깨시민들이잖아. 알아들어. 이?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리를 하시라고. 자, 그러다가 봄 뒤에 또 그 대사가 또 막 꼬인다.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.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계 때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어. 근데 그것들이 10년 전의 수법을 지금 써먹고 있다 이거예요. 근데 저 잡것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? 우리 국민들이 10년 전에 그 국민인 줄 알았죠. 병신 새끼들이. 아니잖아 지금은. 맞아 안 맞아?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 저 기레기 새끼들 지랄 연병한 거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정말 목숨 바쳐서 우리 대통령 우리 또 조국 장관 조국 수호자나 우리 조국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요. 그리고 법무장관이 조국이고 우리 장관님이 있어야만이 대통령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이만 검찰 개혁이 어떻게라도 이루어지든지 뭐가 되지 이 기회 놓치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 이 마음 죽을 때까지 변치 말고 끝까지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 위해서 끝까지 갑시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